재우는 1 단어입니다.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Talk to. Talk to. Tell. Tell 해도 되고 talk to 해도 되고요. Tell. 오케이, 나에게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Tell me. Tell me.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오케이,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Tell, 말하라. Me, 나에게. 말해. The truth, 진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Tell me the truth. True 하고 th 혀 살짝 묶어. Truth. 오케이. 그래서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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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 읽어볼까요? Cute cat. Cute cat. 뭔 뜻이에요? 귀여운 고양이.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읽어볼까요? The cat is cute. 이건 뭔 뜻이에요? 그 고양이는 귀엽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사용법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떤 뒤에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름 시를 넣어서 어떤 녀석인지 얘기할 수 있고 비동사랑 같이 합쳐서 어떤 탈을 만들 수도 있고요. His. His. 자, his는 he하고도 관계 있고 him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남자 한 명의 관계는 말이고요. 네.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너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들 때 쓰고 얘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is book. His book의 뜻은? 그의 책.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유를 얘기할 때 쓰고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him의 뜻은? 그를, 그에게. 어? me하고 비슷하네요. me. 무슨 뜻이었더라? 나를 나에게. me는 I하고 my하고 me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네요. 네. 오케이.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힘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각각 질문이 달라요. 누구의 책이니? 그의 책이야? His book. 그래서 People. People. 전에는 쓰기 할 때 많이 틀렸는데 이제 쓸 수 있나요? 네. People. 안만 길어봤자 예. 대기가 됩니다. 여럿입니다.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네. 한 사람은 뭐였더라? 한 사람. A people. 그래요? A person. 오케이. 책 한 권은 뭐였더라? A book. 두 권 이상은? Books.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네. 얘는 그렇지가 않다. 네. 이미 재우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읽어볼까요? A foot. 둘 이상이면? A foot. 어를 붙일 수가 없죠. 여기 어를 어떻게 붙입니까? 어는 하나란 뜻으로써 셀 수 있는 녀석 하나랑 같이 쓰고요. A people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라 그랬다가 저 사람이 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라 그랬는데 여기 둘이라고 하면 A people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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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가 뭐였더라? Tell me the truth. 라고 부탁했는데
it's a secret. Hey. I know it's secret. Hey, tell me the truth. 지지 말죠. 안 돼. 비밀이야. Tell me the truth. No, it's a secret. Become. Become. 무슨 시죠? 하다시. 네, 하다시니까 얘가 아이고. 하다시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치? 또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기도 하겠네. 이건 뭐였더라? 그 because의 과거. 어? 어, become의 과거 여기. 아, because는 얘는 몇 과의 뜻이더라? 이거지. 또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어, 일단 연습 다 했으면 패드하고 기다리고 있어. 얘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오케이. 기억나셔야지. 네? 시험은 좀 이따 치, 시험 뭐 칠 수 있으겠으면 시험 치고요. 그 다음? But. Lie는 하다시로 쓰이면 이런 뜻인데 이 뜻하고 이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이는지 이 뜻으로 쓰이는지는 문장 속에 내용을 해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볼까? Don't tell me a lie. 뭔 뜻일까? Don't tell me a lie. 뭔 뜻일까? 나한테 거짓말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네요. 누구한테? 나에게 거짓말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응. 그럼 무슨 씨라야 돼 이거?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라고 배웠어요? 이름 씨. 네, 라이가 이 뜻으로 쓰이면 어. 무슨 씨예요 이거? 이름 씨. 그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Don't lie to me. 이건 또 뭐 뜻일까? 'Don't lie to me'는 뭔 뜻일까? 투미가 뭔 뜻이야? 나에게 Don't lie to me가 뭔 뜻이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 그렇죠. 이때 lie의 뜻은 이 뜻으로 쓰였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Don't lie on the sofa. 이건 뭔 뜻일까요? 그 소파 위에 눕지 마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 있을 땐 어디 속에 들어가면 뜻이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뜻이 결정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우리말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Small. 무슨 시죠? 이름 시. 네, 아닌데요. 이게 누구나 무엇입니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뜻이 뭐예요? 작은. 그럼 반대말은 뭐죠? 큰. 영어로? Big. Big이죠. Large도 있고요. Large, big, 큰. 오케이. 잠깐만요. 한 개 틀렸어. 이따가 준비되면 고치세요. 여기다 좀 틀리고. 오케이, 계속해서 Smart.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네요. 어떤 똑똑한. Read. 무슨 시죠?
하다시. 그러면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읽는 것. 그렇지. 읽는 것. 읽는 중. 읽는 중이. 아이 읽는 중. 아이 읽기 위하여. 그래. 우리 읽는 중이야. 읽기 위함. 그렇지. 읽어서. 오. 리딩. 얘는? 읽는 중. 읽는 또는 읽는 중이. 그럼? 읽는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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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네? 네. talk to. Okay. 한번 읽어볼까요? Don't talk to her. Don't talk to her. 뭔 뜻일까? 그녀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말 걸지 말아라. 맞습니까? 네. 그녀에게 말하지 마.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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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도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건 같은 뜻이니까 뭐 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건 무슨 시고? 어떤 시? 아니 이름 시.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 시. 헤이.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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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bulls. Pitbulls. Peoples. Okay. 그럼 peoples는 비슷한 걸 예를 들면 이거 I하고 비슷한 거야, my하고 비슷한 거야, me하고 비슷한 거야? Mm-hmm. 이 셋 중에 peoples는 누구하고 비슷해? 얘 뜻이 뭐였어? 사람들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나. 아니 얘는. 나에게. 응? 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미가 나에게. 뭐라고? 미가 나에게. 미가 나? 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를. 또. 마이하고 마이의 뜻은 몰라? 응?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 응? 마이 이거 처음 봐? 응. 이거 못 봤어요? 아니. 마이가 무슨 뜻이야? 나의. 얘는 맨날 이거 속에 들어있지 않지? 응? 난. 응. 그러면 peoples는 이 셋 중에 뭐랑 비슷해? peoples의 뜻이 뭐야? 사람들의. 그럼 이 셋 중에 뭐랑 비슷해? 미. 어? 미. 이거 한번 읽어볼까? people's mind. 뭐 뜻이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아니, 이거랑 똑같지 않냐? 어? 어? 똑같잖아. 마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 친구야. 그러면 peoples는 he하고 비슷해? his하고 비슷해? him하고 비슷해? his. his는 무슨 뜻인데? 그, 이거 한번 읽어볼까? His mind.
뭔 뜻인데? 그의 마음. 어? 뭐고 그다음? Smile. Smile.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세요.